네, 뭐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심리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환율 쪽에서 트레이더들이 보는 어떤 포인트들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7.2 정, 어, 7.2, 7.2죠. 7.2 정도 수준을 치고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조금 더 물량이 더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 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화가 현재 109엔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9.5엔대, 현재는 109.9엔대거든요. 109.5엔대를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좀 사태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게, 그러니까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더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보시고요. 지금 현재 위엔화와 우리의 달러 대비 원화의 움직임, 그러니까 원화의 움직임이 같이 좀 연동되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계속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4천 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천억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MSCI 쪽에서 지수 변경, 그쪽에 편입되는 종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모든 면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쪽을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중에 플러스권을 결국은 유지하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증시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오전 중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전일 미 증시가 강세 마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도 상승 출발 후 자동차 관세부과 연기와 또 기업 실적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인 결과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하기는 했으나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도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은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협상이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이어진 점도 오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연고점을 돌파한 결과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고 또 외환 시장에 연동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확대한 결과 현재 20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55선에서 동시호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쪽의 현재 입장이 강해요. 강경합니다. 서로 뭘 보고 있는지 이거는 좀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최근 뉴스로 나온 것 중에서 보니까 뭐 한국 전쟁을 TV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 거니까 반미 감정 좀더 움직여 이런 얘기까지 나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두 나라 간의 감정 싸움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중 이슈를 좀 전해주세요. 중국 쪽에 나왔던 얘기들을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를 보면 중국은 계속해서 협상 의지를 피력을 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세부과 이슈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사실 중국을 좀 압박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태도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지속하는데 더 이상 이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이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는 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찾아서 계속해서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중 협상을 위해 또 미국 협상단이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아마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한 만큼 관련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 국내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증시가 매굴 묻히고 있는 것도 중국 증시가 좀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현재 한 3200선 넘었다가 이제 2800선까지 내렸으면 그래도 뭐 차익 실현은 웬만큼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조정폭이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중국 증시 쪽에서의 움직임은 어떤 것들을 체크하셨나요? 일단은 오늘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 부담인데요. 이런 가운데 증감회가 또 상장 폐지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온 점도 사실 오늘 중국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감회는 이제 증시 내부 안정을 위해서 이런 규제 가능성이 또 언급되면서 상해는 지금 1%,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 시행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오늘 중국 증시도 약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내부적인 제도 좀 규제하고 현재 불확실성, 지금 미국과의 불확실성 확대가 좀 한꺼번에 겹치면서 오늘도 하락세가 좀 나온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위안화 같은 경우 6.99 근처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여계 쪽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환율 쪽의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1194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위안화와 상관관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면 우리도 약세고, 우리가 약세를 보이면 주식시장이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